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30일 새벽 3시입니다. 요 사이 한일 관계가 묘하게 돌아갑니다. 작년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반일 종족주의를 부추기고, 무슨 토착 외군이 친일파니 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 국민들을 반일로 몰아가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벌리고 거기에 비협조적이라고 해가지고 야당을 공박하더니 요사이는 저자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지금 음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비핵화 사기극이 평창 올림픽에서 시작한 걸 감안한다면 내년 도쿄 올림픽 내년 여름 올림픽이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지만은 일본 정부는 열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또 김정은을 끌어들여서 또 사기극을 펼쳐가지고 이걸 가지고 2022년 대선과 연결시키지 않을까. 그리하여 평화 무드를 또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씨가 또 등장을 했어요. 박지원 씨 하면은 2000년 6월의 김대중 대통령 방북, 즉6.15 선언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아주 공경에 빠뜨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그 회담을 마코에서 성사시키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대한민국의 심장에 대못을 받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한번더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분이 또 등장을 했어요. 국정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강경화 외무장관은 외교부 장관은 이 자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박지원 씨가 지난 11월 10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발표한 그 성명은 간단합니다. 11월 10일 오후 3시 40분부터 약 25분간 스가 내각 총리 대신은 박지원 한국 국가정보원장의 방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작년 오랫동안 일한 관계에 관여해 온 박지원 원장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솔선하여 방일한 것을 환영하고 북조선의 대응을 비롯해가지고 일미한의 연대는 불가결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일본이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계속 지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두 사람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양국이 긴밀히 연대해 갈 것에 같은 의견을 보였다. 또 스가 총리로부터 구조선반도 출신의 노동자 문제 등으로 인한 굉장히 엄혹한 상황에 처한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려놓기 위한 계기를 한국 측이 만들어 줄 것을 새삼 요청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 완전히 스가 총리가 주도권을 잡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징용호 배상 문제인데, 징용공 배상 문제로 악화된 이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이 먼저 승리를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러 간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뭔가 박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전처럼 독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부탁할 일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탁할 게 결국 도쿄 올림픽에 김정은을 나타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쇼를 한번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김정은, 스가, 문재인 여기에 또 바이든이 온다면 바이든까지 끼워가지고 뭔가 그 사진 찍기 하나 하겠다.
이런 음모가 아니겠느냐. 비핵화 사기극에 의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렵게 되고 그걸 이용한 김정은이가 완전히 핵보유국으로 가고 핵미사일 능력은 강화되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종은 더욱더 굴욕적으로 변하고 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평창올림픽 하면은 악몽처럼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 도쿄올림픽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물론 여러 상황이 어렵겠죠. 바이든이 김정은을 깡패라고 하는데 그 깡패와 손잡을까요? 그러면 바이든이 빠지면은 일본, 한국, 북한 쇼로는 좀 불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여기에 대해서 태영호 국회의원이 아주 예리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걸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사흘 전에 낸 글입니다. 이 태영호 씨는 외교관 출신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 딱 정리를 하니까 좀 명쾌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한일, 북일, 미북 사각관계를 한 번에 풀어보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스가 총리까지 도쿄올림픽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마 북한 고위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본 스가 총리가 도쿄올림픽을 납치 문제 등 북일관계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아보려는 것 같다. 그러나 관건은 김정은이 우리 정부가 그리려는 큰 그림의 모델로 나서주겠는가 하는 것이다. 북한은 수령 우상화 선전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신정체제여서 수령을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어버이로 묘사해야만 하는 체제이다. 북한에서 수령의 모습이란 남들이 다 자는 늦은 밤에서도 업무를 보고 열차나 승용차에서 쪽잠을 자고 주먹밥을 먹으면서 현지 지도를 다녀야 한다. 또 아이들은 야영소로 보내면서 수령은 전선 시찰을 떠나야 하고 태풍이 발생하면 수령이 직접 차를 운전하여 수해 복구 지역을 시찰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인민의 지도자가 인민에게 아무런 실리기 없는 남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북한의 수령 우상화 선전과는 괴리가 있다. 실례로 과거 소련이 김일성을 모스크바 올림픽에 와달라고 여러 번 초청했으나 김일성은 가지 않았고 2014년 푸틴이 김정은을 소치 동계올림픽에 초청했으나 가지 않았다. 2008년 중국이 김정일을 베이징올림픽에 초청했을 때에도 갈 수가 없었다. 올림픽과 같은 세계인의 축제에서 여러 나라 정상들이 동급으로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하고 다른 정상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모습은 김정은을 세계의 지도자, 민족의 태양으로 묘사해온 북한 체제상 부드러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내년 도쿄올림픽에 김정은이 모델로 나서준다고 해도 모델료로 얼마를 지불해 줄지도 명확치 않다. 여기에 북일관계에서는 항상 납치 문제가 따른다. 김정은은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잘 알고 있으며 스가 총리도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납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는 김정은이 실력은 별로 없고 오히려 부담한 사일 도쿄올림픽에 과연 참여할 것인지 회의적인 입장이다. 상당히 합리적인 그리고 김정은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두고 설명을 하니까 상당한 그 의문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델료를 일본이 지불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이 지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재 해제로 가는 길을 열겠다든지 마음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트럼프 같으면 몰라도 바이든 정부니까 더 어렵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노력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얼마나 정권 유지에 김정은을 끌어들이고 평화쇼를 하고 도쿄올림픽까지 이용하겠다는 그 집요함은 인정해야 합니다. 권력을 잡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리하여 퇴임 이후에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문재인 세력, 문재인 대통령의 끈질긴 집착을 느끼게 합니다. 역시 조지 오웰의 계급투쟁론의 핵심을 건드렸습니다. 그게 1984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동물농장이라는 책이죠. 조지 오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들은
절대로 잡은 정권을 놓지 않는다. 정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정권을 잡는 사람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저항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반공, 법치, 인권, 진실, 정의, 자유의 이 우리의 문명적 가치를 지켜내려면은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집요하게 권력 의지를 쌓아가야 하는데 국민의힘에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고 다만 윤석열이라는 총장이 지금 법치 수호자가 된 형편입니다. 한때 법치 파괴자였던 윤석열 총장의 변신에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주목을 하면서도 오늘 그가 어쨌든 법치편에 서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